이 영상은 다산북스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신 분들께, 요즘 들어 부쩍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거나 권태감에 자주 잠기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는 걸 잘 알지만 동시에 그만큼 막막하고 어렵기 때문에 자주 제쳐두고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책은 바로 이 질문에 우리만의 답을 내릴 수 있게끔 돕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조원재 작가의 삶은 예술로 빛난다입니다. 출판사는 다산초당, 다산북스이고요. 이 책을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책의 저자분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자면, 조원재 작가님은 많이들 아시는 방구석 미술관 팟캐스트를 운영하시고 또 동명의 책들을 쓰신 작가님이에요. 저 역시 이전에 방구석 미술관 2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쉽고 편한 언어로 누구나 예술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술에 대한 정보는 물론 애정까지도 지속적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신간 소식이 더욱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삶은 예술로 빛난다 역시 예술, 특히 미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내밀한 곳으로 들어가서 예술과 엮어보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라는 부제처럼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사유해보는 그런 책인 거죠. 지루하게 반복되는 듯한 일상, 볼거리가 범람하듯이 넘쳐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것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불태워야 한다라는 강박. 우리는 흔히 현대인의 삶이 늘 여유가 없이 빡빡하고 삭막하고 메말라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느끼기도 하죠. 저자분은 그러한 삶 안에 작은 빈틈을 만들어서 예술을 품고 작품을 감상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알라딘 기준으로 이 책이 교양 인문학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고 또 그런 책이기도 하지만 저자분께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나 작품을 마주했을 때 느낀 감상들, 솔직한 생각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에세이처럼 편하게 읽을 수도 있는 그런 책이에요. 우선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직관적으로 좋았던 점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들이 언급되고 또 도판을 통해 그것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흐와 밀레, 고야, 소로야 등의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다소 생소했던 온 카와라, 김창열, 김수자, 피도판, 데어 베르베 등의 작품도 다소 실려 있었고 그 유형도 회화, 영상과 사진, 조형, 설치 미술 등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더욱 알차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하자면 다양한 작품과 예술가를 접할 수 있었던 전작들의 장점을 이 책 안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책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 작품에 깃든 정서나 예술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때문일 텐데요.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각자만의 답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물론 정해진 답은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살다 보면은 쉽게 휘청거리거나 지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필요한 것이다. 이 책은 어쩌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으키는 멋진 변화나 기쁨의 순간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묘사하시기 때문에 읽다 보면 아 나도 저런 순간을 좀 맛보고 싶다 라는 열의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저도 그렇고 이 책의 작가님도 그렇고 아마 들을 때마다 슬프고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예술은 돈이 되지 않는다, 그럴 시간에 다른 걸 해라, 뭐 이런 말일 것 같아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저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말들. 어쩌면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예술을 하고 싶고 또 즐기고 싶은데도 자꾸 좀 머뭇거리게 되고 또 지레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작은 미술 작품 하나, 혹은 뭐 미술이 아니더라도 문학이든 음악이든 다른 무엇이든 내 하루의 작은 일부를 비워두고 감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예술 작품 하나를 들이지 않는 그런 삶이란 얼마나 각박하고 숨막힐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예술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인데요. 물론 방금 이야기한 것은 기성작품을 감상하고 느낌으로써 그것을 내삶 안으로 더 가까이 들여오는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흔히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눈으로 직접 작품을 봐야만 예술을 감상했다라고 여기고 우리 자신을 예술가가 만든 작품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수용자의 입장에만 두기 쉽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삶에서 하는 일 자체를 예술로 만든 사람들에게서 나만의 작품을 시도했다고 말하는 세잔의 정신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의 개성과 의지, 나만의 감각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빚어내는 행위, 이 자체를 뭐 비록 그것이 전통적으로 창작의 범주 안에 드는 행위가 아닐지라도 그것을 예술로 보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저도 위안과 일종의 작은 확신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이 예술적으로 살때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난다라는 의미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과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책 나눔 이벤트를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 대한 기대평은 물론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했던 생각이라든지 내 삶을 예술적으로 만드는 나만의 방식이라든지 예술에 얽힌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총 10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등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적어놓을 테니까 이벤트 참여하기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책과 함께, 그리고 예술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으신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원재 작가님의 신작 '삶은 예술로 빛난다'라는 이 책의 소개와 추천을 해봤는데요. 사실 오프닝에서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뭐 지치신 분들께 이 책을 특히 추천한다라고 호기롭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게 저여서 저야말로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같은 인생에 관한 스케일 크면서도 또 내밀한 질문을 정말 대차게 외면하고 사는 편이었거든요. 특히 제일 첫 챕터 '반복되는 삶에 지쳤는가'라는 것은 정말 제목부터 뜨끔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매일 똑같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특별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제 일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올한 해였는데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의지를 다지고 리프레시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디 올해의 남은 시간은 더욱 예술적으로 살수 있는 제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빠이! 이 영상은 다산북스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